안녕하세요. 어머. 예, 잘 왔습니다. 어서 와요. 예. 둘이 궁합 찰떡 궁합이야. 천상의 궁합인데 어서 이런. 그리고 어차피 구슬 안 했어도 이 와이프는 살아요. 이 와이프는 올 해운년이 몸으로 치는 해운년, 안 좋은 해운년, 작년서부터 올까지. 죽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이 와이프 죽으면 내가 무당을 안 할게. 또 오셨네요. 아, 예. 어, 반가워요. 예, 벌써 한 한두 달? 석 달? 예, 그 정도 된 것 같아요. 어, 잘 지내셨어요? 네. 와이프? 예, 저희 아내입니다. 안녕하세요. 존경한대, 남편께서. 먼저 촬영할 때 존경하고 내가 존경하는 분이라 그래서. 제가 좀 존경하는 사람이어가지고 같이 살고 있는. 저희 와이프. 아. 얼마나 행복해. 모든 대한민국 부부가 다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다, 나는. 얼굴 혈색이 많이 좋아지셨네? 네, 덕분에 건강도 좋아지고 지금 하고 싶은 거 조금씩 이렇게 하면서 운동도 하고 하면서 지내고 있어요. 그때보다 많이 회복이 돼가지고. 그러게, 얼굴이 그러네요. 많이 회복되셨네. 감사합니다. 누가 죽는 날 했대. 그래서 네. 나는 와이프 죽으면 내가 무당 안 할게 그랬어. 내가 자신을 했거든. 죽고 사는 거는 걱정하지 말고 이 와이프 죽으면 내가 무당을 안 할게. 걱정하지 마. 아, 맞아. 기억나요. 감사합니다. 행복하게 잘 사시면 되고. 그리고 남편분하고 와이프한테 해드고, 그러니까 두 부부한테 해드리고 싶은 말이, 네. 앞으로 이제 이렇게 호전되는 거 자꾸 보이고 하니까 이제 나빠질 일은 없어. 이 아내분이 이런 병 치료를 해야 되는 온기가 들어왔었고, 제가 말씀드렸죠, 저번에. 두 분이 손잡고 천주교를 좀 다녔으면 좋겠어. 천주교를 가서 어떤 믿음은 좀 있어야 될 것 같아. 그리고 본인들이 앞으로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제 뭐 50대, 60대가 아니잖아, 아직은. 그래서 네. 천주교를 나가면, 천주교의 교인들은 이제 조상도 모시고 제사도 지내고, 그렇게 해서 이제 그 천주교의 신자들은 이렇게 똘똘 뭉쳐 계세요. 그래서 그런 분들하고 이제 지내다 보면 대인관계, 우리가 이제 인생을 살면서 인간의 이 대인관계 폭이 넓어지면서 네. 본인들이 살아가는 데 도움 많이 될 수 있어. 우리 사람이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내 혼자 힘으로는 못 살잖아. 그쵸. 나 혼자 못 사는 게 이 세상이잖아. 네. 그죠? 그럼 누가 있어야 돼? 주가 인간이겠죠. 우리가 사업을 하든 돈을 벌려든 직장을 들어가든 우리가 사람 사이에 사람과의 적군이 아닌 다 아군만을 내 옆에 둔다면 사업을 하든 장사를 하든 실패할 수는 없다라는 거. 우리 아내분은 마지막 라스트 남은 건강을 위해서 두 분들의 앞날을 위해서 잘 사셨으면 좋겠고, 중간적으로 이제 점사를 이렇게 제가 지금 보면 이런 무당집이나 뭐 절이나 무슨 철학관이나 이런 사주팔자 안 보러 다녀도 된다라는 거. 그래서 천주교 다니시면서 이제 아내분이 이제 건강하실 거고. 네. 네, 지금 두 분을 보면 문서가 보여. 네. 저희 아내가 사실은 이렇게 찾아뵌 이유가 건강도 많이 회복이 됐는데 저희가 이제 계속 이제 주택 청약을 넣었어요. 근데 이번에 또 당첨이 돼가지고. 아이고, 축하해. 축하해가지고. 제가 볼 때는 금전도 채워져. 올 하반기 11월, 12월부터 내년 가면은 금전도 풀리고. 그때 하반기 가면 금전줄도 풀리고. 네, 여러 가지 괜찮다고 했죠. 네. 자, 올해보다는 올해 이제 하반기부터 운은 들어오는데 내년 운이 훨씬 더 좋아. 내년 운이 훨씬 더 좋으니까 앞으로 이런 거 안 봐도 될 것 같고. 이제 우리 사모님 와이프분 건강하실 것 같은데 승질 좀 지랄이야. 진짜 따로. 남편이 얼마나 본인을 사랑하는지 모르시죠? 제가 볼 때 더 이상 볼 거 없어. 안 그래도 내가 그 직장감 얘기 듣고 계속 초를 올렸었거든요. 네. 아내분 거만. 근데 이제 계속 이제 신령님 말씀은 걱정하지 마라. 그런 아픔, 그러니까 내 몸에 칼을 대고 아픔이 없었다면 지금까지 못 살아있어. 이유가 뭐냐면 집안에 그 암의 유전이 좀 있었고, 그래서 이제 이 나이에 내가 몸에 칼을 대야 되고 피를 봐야 되는 그런 운기라서 그랬다라는 거. 이제 앞으로 쭉 괜찮고 건강해질 거니까
이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살아. 한번 아파보니까 아시겠죠? 네. 한번 아프니까 어때? 이 세상을 살면서 내가 아플 때 가장 소중한 사람이 누군지 알게 돼요. 맞아요. 그럼. 내가 아플 때 아무리 누가 나 너가 최고야, 난 네가 너무 좋아, 예를 들어서 여자친구도 남자친구든 남편이든 뭐 막 성질을 냈다고도 뭐 암에 걸렸을 때 이 사람이 어떠한 암이 아니더라도 정말 아파서 누워있을 때 그때 그 사람이 진실이 보이는 거예요. 맞아요. 저도 반대로 또 똑같이 느끼고 이런. 그래서 서로의 이 아픔으로 인해서 얻은 게 더 많다 그러셔. 그죠? 네, 맞아요. 그래서 어쩔 땐 나도 한번 아파보고 싶어. 우리 남편이 어떻게 하나? 나는 무당이고 만신인 게 이럴 때 행복해요. 아픈 사람이 와서 내가 기도를 해서 초를 밝혔을 때 병이 호전이 되시고 또 이렇게 잘 돼서 찾아오셨을 때. 그래서 무당님에 감사하고 만신님에 감사하고 살아요, 나는. 그리고 더 이상 이제 이런 데 발길 안 돌려도 되시고 남편분 앞으로 귀 닫고 눈 닫고 마누라만 보고 네. 열심히 행복하게 아자아자 화이팅하고 사셨으면 좋겠어요. 아시겠죠? 저희 너무 감사해서 저희가 그래도 작게나마 좀 준비를 한 게 있거든요, 사실. 맛있는 거?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그걸로 맛있는 거 사 드시지. 네. 그래서 저희가 너무 감사해서 네. 건강도 회복되고 이제 주택자님도 당선이 돼서 돈이에요? 예, 네. 이제 저희가 꽤 묵직한데요? 예, 작게 좀 준비했습니다. 작은 게 아닌데? 잘 받아주세요. 네. 그러면 제가 따로 그 고아원에 기부하는 데가 있어요. 거기에다 두 분 성함을 넣어서 고아원에 기부를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행복하고 네. 두 분도 행복하고 네. 고아원 아이들 이걸로 뭐 맛있는 것도 많이 먹고 하겠네요. 감사합니다. 예, 네. 두 분들의 성함 잘 써가지고 고아원에 기부를 우리 셋이 하는 걸로 해서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고생 많으셨고요. 네. 자, 건강하고 행복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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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니까 너무 감사한 마음뿐이에요. 덕분에 제가 건강해진 게 뭐 남편의 그런 것도 있지만 여기 선생님 덕분에 건강해지는 거니까 앞으로 행복하게 잘 사는 일만 남은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자, 오늘의 공수는요. 뭐 그런 것 같아요. 그냥 제가 사심을 버리고 아무 그 욕심 없이 그냥 계속 초를 키고 한 3개월을 빌어드렸거든요. 지금도. 그랬다 보니 진실은 통한다라는 거. 오늘 공수를 진짜 제가 정말 딱 찝는다면 진실은 통한다. 진실로 다해서 너 안 죽어, 나 무당 안 해. 내 실력님 걸고 얘기를 했더니 건강도 좋아지서 좋아지셔서 이렇게 찾아오셨고. 이런 거에 대해서 오늘 지수가 너무 행복합니다, 만신인 게. 너무 행복하고 좋아서 오늘의 공수는 딱히 없어요. 진실은 통한다. 그래서 고아원에 예쁘게 기부 잘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고 많으셨고 지수와 만신이었습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